우렁찬 기압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격파되는 송판에 절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. 지난 5일 경희대 윤성 KTC 태권도는 오창 과학단지 몽령회강 대강당에서 2015 브루이오토끼 태권도 라이브 쇼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공연에서 더 모스트 시범단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기린 스토리 공연과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였습니다. 태권도로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. 뭐 스토리를 통한 공연, 그리고 케이팝을 이용한 공연, 태권도와 같이 조화가 되니까 훨씬 더 공연이 더 멋있고 훨씬 더 화려해지는데, 이제 이런 기회로서 관중들과 태권도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품새를 기초로 한 정확한 태권도 동작과 발차기에 음악을 입혀 다양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특히 이번 공연은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발적으로 브루이오토끼 성금을 내 따뜻한 연말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아이들한테도 아마 한 해 마무리하면서 자기들도 좋은 일을 했다 생각하면 아마 마음에 뜻깊을 거예요. 역시 뿌듯하고 보람이 있겠죠.